새빛둥둥님께서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. 뭐가 꼰대일까요 여러분? 어떻게 보세요? 예. 네. 꼰대 저도 한 뭐 2-3년 전까지만 해도 컨텐츠를 만들 때 되게 좀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반영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. 거기서 제일 많이 거론됐었던 게 사실 막 아, 꼰대들 너무 싫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시절도 사실은 있는데,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과연 나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? 네. 만약에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한테 나는 꼰대가 아닐 수 있을까 반문을 해보면은 나는 꼰대가 아닐 거야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꼰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나는 꼰대가 아니야 이렇게.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.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때 꼰대가 뭘까를 막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가 가진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꼰대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.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거죠. 그러니까 왜 가장 큰 한 어법 해봤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꼰대라고 일컬어진 분들의 가장 흔한 어법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잖아요. 그리고 뭐 정신 차려. 세상 현실이 그래. 내가 해봐서 아는데 현실이 그래.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해석한 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이제 상정을 하는 경우에, 그렇죠.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, 그럴 때 흔히 그 다양성을 납득할 수 없을 때, 그때 꼰대스러운 그 마인드가 생겨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꼰대란 자기 경험을 너무나도 이제 절대시하는 사람인 것 같고,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